운이 더럽게 없는 친구는 병 밟고 미끄러져서 전봇대에 뒤통수 받고 안경에 새똥까지 맞는데요. 그 후 개한테 쫓기고 한 번만 박는 게 아쉬웠는지 전봇대에 한 번 더 부딪히고 집에선 양쪽 발로 앞정을 밟기도 하죠. 이런 친구를 위해 도라에몽이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행운 다이아몬드라며 선물을 푸는데 배달이 잘못 와서 뜬금없이 다른 도구가 나오죠. 다이아몬드를 쳐다보기만 해도 왠지 기분이 몽롱해지는 친구. 도라에몽은 이건 보기엔 아름답지만 무시무시한 힘이 있다고 하며 다이아몬드를 친구에게 넘겨주고 일부러 바닥에 머리를 찧는 도라에몽. 그러자 도라에몽은 멀쩡하고 친구의 머리에 엄청난 통증이 밀려옵니다. 바로 자신의 고통을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에게 넘기는 도구죠.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이 죽길 바라며 다이아몬드를 땅에 버리는 친구. 하지만 마음 약한 친구는 친구들이 죽으려는 걸 볼 수 없어서 말리고 아예 모르는 누군가 죽겠지 하며 아예 안 보이는 곳으로 멀리 던지지만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는 친구. 도라에몽은 친구의 말에 감동해서 같이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가는데 쇠망치로 친구 머리를 때리며 다이아몬드 주운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다이아를 주운 퉁퉁이는 원인 모를 두통으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픕니다. 또 친구는 물에 빠져도 옷 하나 젖지 않지만 퉁퉁이는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흠뻑 젖게 되죠. 그러는 동안에도 퉁퉁이는 계속 고통받고 있는데 심지어 도라에몽은 더 큰 고통을 줘서 사람을 찾자고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고통받는 퉁퉁이를 보니 아군 다이아보다 악마의 다이아몬드가 더 어울리는 이름 같네요. 웬 지팡이를 꺼내며 해맑게 웃고 있는 도라에몽. 지팡이를 기울이자 앞으로 쭉 미끄러져 나가고 원래대로 세우니까 그 자리에 멈춥니다. 그때 야구하다가 진 진구가 처참한 몰골로 들어오고 저건 방에 앉은 채로 미끄럼틀 탈 수 있는 도구냐고 묻는데 그런 게 아니고 중력을 조절하는 기계라고 하는 도라에몽. 이 지팡이만 있으면 수평축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키장에서 리프트 타지 않고 오르막길도 자동으로 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잘못 다루게 되면 이렇게 돼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는 재밌겠다며 도구를 빌려달라고 하고 도구로 내리막길을 만들어서 신나게 놀죠. 친구 때문에 져서 화나는데 친구가 신나게 노니 화가 나는 퉁퉁이. 퉁퉁이와 비실이는 친구를 잡으러 가지만 혼자서 내리막길 버프를 받고 있는 친구를 따라잡을 순 없습니다. 한껏 신난 노진구. 아이들을 따돌리고 달리다가 지팡이가 홈에 끼이는데 그만 지팡이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친구가 지팡이를 회수하려면 오르막길을 올라야 하는데요. 지나가던 이슬이는 넘어지지 않는 지팡이가 신기해서 더 기울여보고 그 순간 더 가파르게 기운 친구의 수평축. 이슬이는 위험하니까 빼야 한다며 지팡이를 점점 더 기울이고 친구는 거의 암벽 등반을 하고 있죠. 기울기가 심해지자 친구는 거의 추락하다시피 떨어지고 중간에 전봇대를 잡아서 겨우 멈추지만 이슬이가 가고 난 후 결국 바람 때문에 쓰러진 지팡이 때문에 진구의 수평축은 결국 완전히 90도가 되버렸습니다. 진구는 그야말로 바닥이 없는 절벽에 매달린 셈인데요. 잘 쓰면 재밌겠지만 안전장치도 허술하고 한순간의 실수로 뼈도 못 추릴 만큼 위험한 도구인 것 같네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힘들다며 쓰러지는 진구. 벌을 너무 오래 서서 다리가 아프다면서 다리가 아프지 않게 하는 도구를 달라고 하는데 도라에몽은 또 주섬주섬 주머니를 뒤지더니 도구를 꺼내줍니다. 도라에몽은 이건 무시무시한 도구라며 경고부터 하면서 이 상자에서 나오는 빛을 쐬면 돌로 만들어버리는 도구로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험하지만 제대로 쓴다면 다리가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다리에만 빛이 닿게 말이죠.
돌이 된 다리에 통증이 없자 친구는 신기해합니다. 돌아올 때는 뱀의 머리를 당기기만 하면 되고요. 친구는 벌을 안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벌을 편하게 받을 생각을 하네요. 벌도 다 받고 수업이 끝나고 고르곤 머리를 챙겨야 하는데 친구답게 까먹고 못 챙겨가고 도구를 발견한 선생님은 무슨 물건인지 몰라서 쓰레기장에 버리려는데 상자를 열어서 뭔지 확인해 보려다가 그만 돌이 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뱀은 사라진 상태. 도라에몽이 먼저 나서보지만 도라에몽도 당해서 돌이 되고 겁에 질려 도망가던 비실이도 돌로 변하고 고르곤의 머리를 잡으려던 퉁퉁이도 당하고 이슬이까지 온 몸이 차가운 돌로 변해버리고 말죠. 친구놈 덜렁거리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은 맨날 죽어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